인플레이션이라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나만 추천한 거야? 내 진단을 틀렸나? 유로 애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화폐량이 증가하니까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그거 상식이잖아. 나는 인플레는 공급 수요 적절히 이루어지 못해 생겨나고 코로나 겪으면서 돈 많이 풀었고 같은 말이잖아. 소비가 늘어났고 음식 배달비 폭탄이라는 거 요즘 보면 짜장면이 홀에 가서 먹으면 6,000원인데 배달시키려고 하면은 메뉴가 7,000원, 8,000원입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음식값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배달료도 올립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이런 데에서 일단은 수수료를 또 떼가기 때문에 음식값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들이 임대료 인상을 하죠. 결국에는 배달기사들은 배달비는 올랐는데 본인이 받는 거는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담이 소비자한테 가는 겁니다. 소비자하고 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배달 비용을 또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음식값을 올리니까. 이게 높은 물가가 되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원인 중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틀린가? 원자재 값이 내려도 판매가를 또안 내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짜장면 값이 10만 원이라고 해도, 사 먹을 사람 많아요. 뭐, 짜장면은 좀 오바다. 짜장면은 좀 오반데. 명품 가방 300만 원짜리 500만 원 올렸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판매가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명품 같은 거 올려요도 자기 힘드니까 더 팔아먹으려고 더 이득 내려고. 근데 사니까 안 내린다고. 그렇게도 지금 이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차이가 자산 차이가 이 20배 가까이 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구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지금 최저시급이 만약에 2000년대 초반처럼 2000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최저시급이 2000원이면 김밥값이 다시 1000원 됩니까? 안 내려요. 왜? 3000원, 4000원, 5000원에 시켜먹는 사람이 많어. 비추천입니다.